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디까지 방송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laughs> 아 조금 있다가 이제 지난 시간과 잠깐 정리하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먼저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뭐 댓글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댓글 소개가 이렇게 시간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첫 번째 우리.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근의 윤님께서 댓글 달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하고 댓글 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와 직접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13절에 레위인의 첩과 이스라엘 내전에서 페이지 260. 13 챕터에 레위인의 첩과 이스라엘의 내전에서 페이지 260.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을 떠나 여부스를 지나 기부아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부스에서 자려고 하지만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치게 되죠. 물론 다윗이 점령해서 그 여부스 사람들을 추방하고 예루살렘을 다윗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 15장 63절에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베냐민 자손. 여우수화에서는 유다 자손이 여부수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 여우수화서하고 사사기서를 함께 보실 정도면 뭐 음, 대단한 우리 내공의 그러시네요. 청취자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되면 요 여부수족 속의 성, 그러니까 현재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정확하게 말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 땅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과 유다 지파 땅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를 굳이 따지면 기드론 골짜기, 내지는 음. 흰놈의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 예루살렘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 골짜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냐 아니면 유다 지파의 땅이냐 요거는 아주 논쟁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왕국을 대표로 하는 유다 땅과 또 북왕국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냐민 땅이 땅의 경계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의도적으로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다. 왜냐하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경계선이니까라고 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개성공단 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 위치가 그 정도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개성공단은 뭐좀 이게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죠. 그렇죠. 개성공단은 개성공단 분명히 ]은. 북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중간 지점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쪽도 북쪽도 아닌 것 같은 그딱 중간 지점이다. 그렇죠. 생각하면. 경계선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음. 여부스 족속의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뭐 그건 그거고. 그런데 왜 사사기에서는 베냐민 자손의 땅처럼 그리고 여우수아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처럼 표현을 했느냐?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게 마련인데, 이제 경계에 있는 도시다라는 설명과 함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 기록자와 여우수화서를 기록한 역사의 그 기록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어, 여우수화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이 유다 자손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 인식과 또 땅의 경계와 구획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표현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유다 지파의 땅에 정 가운데 있어서 이게 아주 중간의 경계 도시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 지파의 뭐라 그러죠 속해 있는 그 저게 틀렸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음? 테리토리가 달랐다라고 어...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한국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드리겠어요. <laughs> 아 근데 요런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읽다 보시면은요 헷갈리는 거 많아요. 여호수아 안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그네 윤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요렇게 대답하도록 하겠고요. 모일회구름운자님께서 모일회구름운 그러니까 회운, 회운. 성함이 회자, 운자를 쓰시나 보네요. 아니면 호인가요? 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드디어 음... 예, 드디어 완독하고 다시 1편으로 돌아갑니다. 와, 대단하시다. 아, 예.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laughs> 정말요. 예. 코로나가 만연한데도 쉼없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리바이츠님께서 사사기 돌라와 야일 편에 천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니어니 맘님께서 이제 오화 듣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돌쟁이 아기를 키우며 듣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중간중간 세분 웃으실 때 아기도 웃음소리 듣고 같이 웃어요. 다른 댓글들 보니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정주행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도 감사합니다. 새롭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그제, 네. <laughs> 이 방송이 뭐라고 이렇게 <laughs> 참 맞수... 다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laughs> 새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요... 저희 이렇게 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익성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웃음> <웃음> 좀 열심히 하시기를. 아, 네. 네. <laughs> 카라칠구님. 사모님처럼 놀란 (1인입니다) 성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경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 댓글 다신 분 네. 내가 원래 질문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분이 댓글 때문에 네. 질문해야겠어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전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딴짓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성경을 좀 읽으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성경이 딴짓에 속하는 거예요? <laughs> 거룩한 딴짓이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아,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아, 그렇죠. 알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지 않으니까 이게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음. 질문을 하면 이제 보통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니 성경은 (1.1)/(일 점 일) 획도 어~ 하나님 틀린 게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영어로 그렇게 쓰여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제가 성경에 어떤 거를 막 찾아가지고 질문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음. 그리고 막상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해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둘러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지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막 집사님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살 때, 그러니까 음. 이스라엘 살때 그래도 신앙이 있으시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성경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거나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서 이제 네. 토론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목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옆에 있는, 옆에 계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뭐 집사님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사모님들 거기는 뭐 여러 교파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음. 그냥 집사님은 아니었고 선교사님의뭐 평신도 선교사님의 아내 분이시거나 이런 많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중에 그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수 있냐. 음. 그래서 저한테 되게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음. 아니, 성경 말씀은 1.2렉도 틀린 게 없는데, 막뭐 이런 식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움츠렸거든요. 네. 근데 이 비블리아를 들으면서 사실 내가, 제가 이렇게 방송해도 돼?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되게 시원했던 건 성경의 기록자가 다 다르다는 거 <laughs> 시대와 그런 거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 예. 아니 거기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슨 성경책의 설명 같은 거 보면 누가 기록했다고 추정된다 뭐 이런 글귀는 있지만 그런 게 그렇죠? 불분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가 기록을 하셨을 수도 있고, 분명히 기록한 사람이 있으,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쓰셨지만, 결국은 작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항상 질문이 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완전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저한테는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음.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음. 근데, 목사님이 비블리아 이 방송을 하면서 작자도 다르고, 이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뭐,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새로우면서, 새로운 자극도 됐어요. 그런데 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알게 돼도 내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냥 하나의 자료, 자료로 자료 참고하고 그런 걸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지. 음. 내 신앙 자체가 질문을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없다는 사람으로 치부될 리는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20년 <laughs> 이상이죠. 네. <laughs> 20년 전인데 20년 전과 지금은 많이 성향이 다른 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방송을 했으면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20년 전에는 이런 거를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음. 일반 성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없었던 분위기 그쵸.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어, 근데 오히려 비블리아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꽤 뭐랄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서 저도 어, 그렇죠. 되게 고맙긴 한데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들으시는 건데 근데 어떤 분이 듣기에는 또 뭐이맞렇게 어, 뭐 그렇죠.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 성경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흔쾌히 그분들 다 공부하셨을 음.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때에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주석 책 주석 책들도 있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물론 학교마다 성향이 좀 다르긴 음.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쉽게 할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그 신앙의 성향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금기시 되었던 어떤 사회 내지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아그 대답을 쉽게 해줄 수 있지만 쉽게 할수 없었던 그런 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못 해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대답을, 그렇죠. 했을, 대답을 제가... 했을 때 파장이 워낙에 그렇죠. 크니까. 제가 그리고 또 그거를 지금 나이가 20년이 지나서 받아들이는 거랑 그렇죠. 그때 제가 뜨거운 저는 완전 신앙을 달아왔으니까. 갖고 있는 열혈 뜨거운 청년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오히려 제가 뭐 어,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렇게 학술적으로 대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신앙이 있으신 거야? 뭐 이렇게 또 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 젊은 맞아요. 청년 시절에 사실 그게 음, 어려운 그게 것이 걱정이 되셨구나.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질문이 깊게 들어가면 사실 성서학을 연구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즉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사실 주석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서학을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 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성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이의 깊은 지식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잘, 잘못 대답했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배운 대로 대답을 했는데, 그 배운 대로 대답한 거를 또 파고드는 또 다른 질문이 왔을 때, 스스로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음, 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대 출신이잖아요. 생긴 건 체육과 같아도. <laughs> 근데 제가, 음대 나오고 막 교육하고 그랬으니까 네. 이 주변 분들은 이렇게 되게 좋은 곡이 나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꼭이 곡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저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laughs> 저도 제가 불렀던 노래의 곡이라든지 뭐 제가 좀 아는 많이 들어봤던 것만 알지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인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왜 저런 거 있잖아요. 오타쿠하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하고는 음. 달라요. 오타쿠는 넓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타쿠는 넓게 그리고 얇게 해요. 그래서 음. 더 깊게 들어가면 대답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 그런데, 사실 그러한 질문들이 점점 깊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그걸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막혔을 때 음. 어, 그때 이제 나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권위?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음.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문화와 음.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을 해봐요. 뭐 사실 비근하게 저희 형이나 형수님 때만 하더라도 뭐 문서설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네 가지의 전통, 다섯 가지 전통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난리나던 시대였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저희 형수님이나 형님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맞아,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질문하셨죠 그때 그렇죠. 대학생 때는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과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아주 당황해하시면서 막 그랬던 걸 당, 맞아요, 우리한테 맞아요.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인 분위기와 조류도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어, 교회 음... 안에 분위기가 있고 또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장로교 중에 제가 어느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기억나긴 하지만 또 제가 교회사가 전공이 아닌지라 되게 이제 말씀들이가 조심스러운데 1900년대 초에 아빙돈 프레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음. 아빙돈 출판사 사건인데 음. 뭐냐면 아빙돈 출판사에서 발간한 주석책 음. 그 주석책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어. 어, 왜냐면 하그 주석책의 내용이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주석책의 내용 지금 보잖아요? 이거는 거의 설교집에 가까운 책이에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진보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음.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와 신앙이 맞지 않다라는 말을 갖다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말로 너무 폭력적이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나뉘어지는 음.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그거 있고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과 조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비블리아 방송도 지금이니까 가능한 방송이지 20년 전에 제가 이 방송을 만약에 했다 손치면 지금 제가 목회를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그렇죠. 때와 네. 그거를 적절하게 또 우리가 할수 있도록. 네.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 생각났던 건 저도 웬만해서는 음대 나왔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또 질문할까 봐. 저의 무식함이 탈로 <laughs> 날까 봐. 맞아요. 저도 사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 또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이 아주 저돌적이고 전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도 그냥 아, 네.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집사님 음. 그 말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요. 싸워서 뭐 하겠어요. 원래 목사님 성격이 네. 뭐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결국... 그 사이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또 있으셨네요. <웃음> <웃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 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긴들 뒤돌아서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맞아. 있기 때문에 아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냥 들어주고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음음. 그러다가 그분과 저와의 어떤 깊은 유대감이 생기면 그때 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굳이 그런 분을 안쳐놓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한 시간 2 시간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이론 쪽이나 어떤 걸근거로 들어서 그분과 그분에서 이겼다고 이겼다 하더라도 쳐. 그분하고 끝까지 등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마, 맞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분은 마음은 다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어뭐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는 그분에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또 대화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겨야 뭐 하겠어요 사실. 뭐이긴뭐 하겠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부부 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사사기 18장 11절부터 저희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사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단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살던 곳에 살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단지파 그 좋았던 블레셋 평야의 동쪽 끝자락을 음. 떠나서 텔단 그리고 그 당시에는 라이스라고 불렸던 곳으로 이사 가는 이야기. 아, 네 이제 기억나네요. 아직 이사는 가지 않았고 그때 스파이를 보냈죠. 아, 네 네. 어딜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명의 스파이를 보냈고 가던 길에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면서 이 레위인을 우리가 만났다. 레위인 청년 만났다. 음, 목소리만 듣고도 맞아, 알았다.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다는 거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거 녹화 바로 하고 나서. 왜요?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랑 그 반주 맞춰보느라고 음. 왔었어요, 교회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모르는 분인데 이지은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 목소리를 딱 듣고 그게 십 년, 거의 그것도 한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니까요? <laughs> 왜냐면그 특유의 그, 그분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한 후였어요, 이게. 네, 네. 그러고 나서, 아, 알았겠다. <웃음> <웃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스파이들이 그 집을 이제 떠나서 라이스에 갔는데, 그 라이스가 마치 시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인 것처럼 보였다. 음... 그래서 그거에 이제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맞아요. 자, 일로 이사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와서, 단지파에 원래 살던 곳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말해가지고, 자, 우리 거기 가자. 그 땅은 정말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음... 라고 하는 데까지 저희가 했고,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용사를 앞세우고서는 이주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음.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이사 가면 그냥 이사 가면 되잖아요. 600명의 용사들을 앞세우고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같은... 뺏으러 갔는 거지. 아닐까요? 어, 그런 의미도 될수 있고요. 어, 첫 번째로는 단지파가 라이스 땅 가까이 가면 당연히 그 땅을 뺏어야 하니까 음. 앞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단지파 땅을 단지파 사람들이 단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길 유다지파 땅 지나가야 되고 베냐민 지파 땅 지나가야 되고 음... 에브라임과 문하세 땅을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갈과 납달리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네. 굳이 (600명의)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갈 이유가 있나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보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아,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 간단하네요. 그렇죠. 내가 아니 내가 우리 친척 집 가는데 무기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비해서 무기를 들더라도 그 무기를 앞장 세우고 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굳이? 여기 보면 600명이 무기를 들고 출발하여서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무기 든 사람을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음. 얘기는. 여차하면 전쟁부터 그렇죠, 하고 가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열두 집파 간의 유대 아, 관계가 음. 이제 어, 무너지고 음. 내가 지나가는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 속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음. 있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유다 땅을 이제 지나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이의 집에 이르렀는데.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지나갔던 그리고 묵었던 미가이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문안을 했다. 그러니까 인사를 했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음... 근데 문 인사를 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해. 16절에 보면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 앞에 600명이 쫙서고서는문 똑똑똑똑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안녕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이 오너라. 그렇지. 일이 뭐. <laughs> 오너라. 그리고 있는 것 내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지나가는데 뭐, 먹을 걸 달라는 둥. 음. 내지는 우리가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달라는 둥. 뭔가 이거는 요구하고 뭔가를 위협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음. 내가 우리 형제들 집에 가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기 위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 사람 집 앞에 600명 쫙 세워놓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폭들이 깡패 한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문 뚝뚝뚝 두들기면서, 아유, 100원만 빌려주세요. 이게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갔겠죠. <웃음> 조폭들을 막그 <laughs> 그렇죠. 뭐 무서운 아저씨들이 옆에 세우고서 벌써 분위기를 그렇게 험악하게 만들면서 갈 일은 없죠. 그렇죠. 지금 바로 그 사건이 미가의 집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을 정탐하러 1절 제가 17절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색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옴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자, 요 표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600명 문 앞에 세워놓고 미가이 집에 들어가서 미가이 집에 있던 하나님을 상징했던 그 신상, 음. 그 신상하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리고 함께 있던 드라빔과 또 이곳 저곳에 만들어 놓았던 부어 놓은 신상들을 그냥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탈취해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같은 형제끼리 재산을 탈취하는 것도 웃긴 일인데 그 탈취한 물건이 신상이라는 거. 근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어도 항상 까먹고 이렇게 깊이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다시 읽으면서 14절에 그렇게 물어,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아,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애복과 드라인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음. 하길래, 아, 그러면은 저 신상들을 이렇게 뭐, 치우고 이렇게 할래나? 이렇게 잘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머, 점, 점점 읽어 내려갈수록 이게, 그걸 갖고 싶은 거네. 그럼 그걸 치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뺏고 싶었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 저기 좋은 거 있거든, 비싼 거 있거든, 뭐 할지 알지?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근데 성경 말씀이 워낙 거룩하게 써여 있다 보니까 <laughs> 그렇죠. 저는 뭔가 를뺏어 가도. 탈취하니라 이렇게 내죠. 네. 마땅히 <laughs>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 정말 믿음으로 뭔가 를 행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읽었는데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탐났던 거지. 그 신상과 그뭐 드라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전부 다 이제 가져가니까 이제 제사장이 뛰쳐 나온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죠. 뭐 하냐고 뛰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제사장에게 잠잠하라 조용해. 음. 우리식으로 좀 거칠게 말하면 입 닥쳐. 내 손을, 내 손을 입에, 입에 대라. 대라. <laughs> 이게 얼마나 점잖아. 입 닥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하한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여기 남아서 이제 우리가 다 가져갈 텐데, 여기 음. 앉아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하든, 뭐, 1년에 옷한 벌이라도, 옷 10벌이라도 받으면서 그냥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갈래? 우리랑 가면 우리가 대제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대제사장 시켜줄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라. 음. 이거 리더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말, 어, 분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지파의 땅에도 분명히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자기네들만 쏙 나갔겠느냐?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같이 가야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집파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전쟁할 때 무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 종족, 그니까 이스라엘 집화가 족속이 있는 곳에 레위인이 존재해야지만 그들에게 제의를 하는 것을 도움을 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파 사람들과. 음. 그러면 그 안에 레위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없고 니가이 집에서 그 레위 청년, 네. 그 레위 청 고용된 레위 청년을 갖다가 지금 다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같이 살던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찬밥이 되는 거죠. <laughs> 스카우트를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함께 나온 레위인들은 다 제껴놓고 이 사람을 너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삼아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안될거 왔을 수도 있을까요? 안 됐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만 했으니까 어, 안 되고 왔을래나 예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laughs> 야, 뭐 신상도 그렇게까지 뺏고 말하니까. 고 이러는데 와 그렇게 그래도 어, 예배는 중요한 확실히 서지 않네요. 지금까지 <laughs> 네. 왔던 그 이야기, 스토리의 흐름을 봐서면 <laughs> 신앙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 내가 심신이 이렇게 안정감을 얻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안정감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이거를 했다. 그렇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생길 것 같고, 그렇지. 주일날 교회 안 갔다 오면 뭐 사고라도 날것 같고, 뭐 집안에 무한이 <laughs>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심리로 또 교회를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한 지파의 힘센 600명의 용사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시킬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도 만들 수 있고, 신상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재물도 약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법천지. 힘센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무법천지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 사사의 시대가 무법천지의 시대이고, 그 무법천지의 시대에 제사장들이 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종교인들도 음. 뭐 이게 조금 더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권력이 정치 군사 권력 아래의 굴종해서 그들의 상해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의 시대였다라는 오래됐네요. 것을 그러면 그런 그러, 그 종교가 그런 그런 게 정치와 뭐 권력의 밑에서 뭔가를, 하수인이 되었던. 네, 그런 시대. 그렇죠. 벌써 옛날부터 사사기 때부터 사사기 때부터 중세도 그랬었죠. <laughs> 어, 그렇죠. 중세야. 뭐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아, 예수님 정말? 시대 때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중에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야 됐잖아요. 음... 그런데 벌써 기원전 2세기부터, 2세기 말, 아, 2세기 초부터 대제사장직을 매관매직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왕이나 정치 권력에게 돈을 주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지목해달라 라고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도 상관없을,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네요. 또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참 마음 아픈 시대이고 또 이런 그 시대를 갖다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굳이 음.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록했던 자신들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음.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음. 읽을 때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시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깊게 읽고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일종의 스텝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성경 책한 권만 읽은 어떤 그 분들의 그 저를 향한 그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 뉘앙스에 음. 왜 그런 걸 질문하느냐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러면 그걸 왜 그런 질문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전 근데 어떤 뭐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다니까 더 이제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을 봐도 그 이야기를 쓰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으니까. 음. 근데 그런 지식 그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올수 있는 정보들을 되게 하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은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음. 성경은 성경으로만 봐야지 왜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어, 보려고 해. 그거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틀린 이야기거나 그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전 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할때 성경 안에서 증거와 단서들을 찾아내는 음. 것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시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 그리고 오늘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 20절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참, 제가 또, 목회자로서, 뭐, 목회자가 뭐곧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끼가 있었어, <laughs> 이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 제사장이 마음에. 타고 했던 사람인데, 뭐, 이게. <laughs> 마음에 기뻐해서. 아, 씨구나. 난리 났지, 지금. 자기가 <laughs> 더 좋은 자리를 준다는데. 아, 그렇지.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아, 그럼 그걸 찾아서 완전히 도시에서 도시를 거니까. 떠나서 지금 왔던 사람인데. 중국으로 지금 <laughs> 자기가 가만 앉아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제사장을 시켜줄 테니 가자 그러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laughs> 그렇지요. 어쩌면 그렇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땡큐 하고 떠납니다. <laughs> 아, 정말. 아, 정말 얼굴 화끈거리네. <laughs>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에복과 애복,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서는 이제 훔쳐 가려고 할때 강탈해 가려고 할때 막았었던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 자, 그런데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지금은 내가 협박 받고 어쩔 수 없이 (600명이) 지금 우리 집가 이렇게 둘러싸고서는 강탈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뺏겼지만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몰고 가가지고 다시 뺏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그래 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쫓아갔는데 단 자손 사람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니네들이 딱 보기에도 우리가 인구가 음. 많잖아. 니네들이 지금 나 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랑 싸운다라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 자꾸 이러면 우리가 너희들 진짜 친다. 이러면 너하고 니네 가족 다 쑥대밭 만들 거야.라고 위협을 하니까 그쵸. 곧바로 이 사람이 꼬리 내리고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다 사사의 시대는요, 율법과 도덕 정의 이런 것도 없고 오로지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라는 음.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자손들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뀌어지는 음. 이야기 왜냐하면 거기가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18장이 끝나게 됩니다 비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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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Biblia Radio Biblia 네 이제 19장 조금 어 사람들이 되게 관심도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레위인에 관한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는 17장 1 8정에도 레위인이 나오고 그리고 19장에도 레위인이 나오니까 성서 주석가들 가운데는 가운데에는 17,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레위인과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을 같은 사람으로 연결시켜놓고서는 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있었어요 왜냐면 하는 짓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싶어요 하는 짓이 좀 이렇게... <laughs> 그렇죠 네. 여기 레위인도 정상적인 레위인은 아니죠 그 그렇죠. 뭔가 <laughs>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laughs> 어, 생각하셨을 때 그냥 게. 정상적이지 않는 레위인들이 넘쳐났던 시대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자 정상적이지 않는 또 다른 레위인의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근데이 17장, 18장도 그렇고 19장도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앞에서 했던 사사들이 했던 일들은 되게 깜찍해. 그러니까. 야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사사들은 구별된 어떤 레위인 같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 어떤 집안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요? 사사들이. 예, 예. 뭐, 삼손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죠. 레위지파가 아니었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뭐, 사사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그 광야 시대를 지나고 세대를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고 할수 있겠지만, 음. 레위 지파는 달라야지 않을까? 맞아요. 당연히 달라야죠. 왜냐하면 율법을 전수받고 또 율법을 알고 있는 그나마 제일 잘 알고 있는 지파잖아요. 모세도 레위 지파이고 아론도 레위 지파이고 음, 그러니까 네. 율법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밀접한 지파가 레위 지파이고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나름 가르쳐야 하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권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았다라는 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17장, 18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9장은 권력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고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아니 근데 질문 네네. 모르니까 이건 정말 순수한 예. 무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어, 무에서 나온 했었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어, 예. 아니 레위 사람이 첩을 두어도 되나요? 첩을? 네. 안 되죠. 그렇죠? 네. 어, 네. 그것부터 저는 궁금했어요. <웃음> <웃음> 뭐 일부 다처제가 나쁜 시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일부 다처제여서 아내를 둘을 두거나 셋을 둘 수는 있어요. 음... 그러나 첩과 아내는 달라요. 그 아내는 합법적인 결혼관계. 뭐 관계로. 여자가 생각했을 때는 다 다르다. 그것도 나쁘고 여, 아내를 열어두는 것도 나쁘고 첩도 나쁜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지금의, 지금의 기준으로는 뭐 마땅하죠, 당연히. 그런데 과거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에 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뭐 레윈이라고 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와 첩은 다르다. 완전히. 그렇 그렇죠. 음... 예. 그럼 더 나쁘네요. <laughs> 여러 세 안을 둔 것보다 더나쁘네요네 맞아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 한번 어, 뭐 시작하다 보면은 뭐 얼마 이야기 안 하고 아마 이번 시간 끝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연결될 거니까. 네. 자1 9 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산 지구석에 어,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해서이 첩이라는 표현이 아내와는 다른 거예요. 아내는 합법적인 결혼이고요. 첩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첩인 경우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기생과 결혼을 하거나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을 했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지파 사람인 경우에는 과부와 결혼을 했거나 그러니까 음. 어떤 남자의 아내였다가 그 남자와 뭐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레위인에게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거나 어떤 결혼을 했던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결혼의 당사자를 갖다가 첩이라고 부르니까. 레위인들이 첩을 레위인이 쳐블 덧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첩비 오히려 더군다나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첩도 행실이 바른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쫓아가서 이 레위인이 네그 장인어른이. 계속 못 가게 하는데 그걸 몇날 며칠을 또 기다렸다가 네. 맞이하잖아요. 네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너무 음. 이쁜 나보지 정말 <laughs> 정말 너무 아름다우셨나 보죠. 아 예. 남자가 뭐 눈이 이렇게 <laughs> 휙하면 뭔들 뭐못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단서가 나와요. 왜 그랬는지. 음. 성경에 제가 일단 19장 2절에 볼게요. 19장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 지냈다 해서 아버지 집이라고 했죠. 네. 바이트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네. 집이요. 네. 바이트는요. 돌로 쌓은 집이에요. 부자집이네요? 그렇지. 아니 뭐부잣집이라고까지는할 수는 없지만 음. 그건 뭘 모르겠으나 네네. 하여간에 돌로 기초를 하고 진흙벽돌로 쌓아 음. 올린 정말 건물이 있는 집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장인의 집에 왔다가 하루 이틀 계속 머물잖아요. 네. 머물면서 장인이 뭐 잔치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구절에 보면은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집은 바이트가 아니고 오엘이에요오엘은 음.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리내 사는 래위, 형편이 낫던 거네. 아, 그렇죠. Yeah. 텐트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laughs> 그 앞에 나왔던 레위인이나 이 십구장의 레위인이나 비슷한 <laughs> 거, 비슷한 어 사람을 같은 레위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네. 너무 이렇게 하는 행실이 비슷하네요. 네. 아 예, 이거 어디서 삐 처리를 해야 되나? <laughs> 야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니, 네. 실망스럽지 잘... 않아요. 실망스럽지 <laughs> 않고 그럴 수 있다. 그냥 이제 받아들여져요. <laughs> 그러니까 제사장은 텐트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고 장인어른은 집 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장인어른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이 제사장이 된다 레위인보다 훨씬 더잘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음... 정략결혼 내지는 아버지, 이 장인어른 정략 정략결혼이에요. 첩이랑 정략결혼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의해 정략결혼이다. 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장인어른은 돈이 많아요. 그러나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추측이에요? 어, 추측이에요. 레위인은 네. 돈은 없어요. 그금데 레윈이라는, 주, 그런데, 레윈이라는 그렇지.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 아, 영적으로. 둘이 맞았구나. 그게 또 서로, 니즈가. 이해 관계가 맞은 거야. 그래서 정말. 정력, 정략결혼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아, 네. <웃음> <웃음> 그런데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됐느냐. 왜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죽어지는 오해리라고 표현을 했고, 사색일기록한 역사가가, 이 사람이 표현한, 사는 집은 음... 바이트라고 했냐? 라는 아...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한국말로는 다 집이라고 나왔으니 그걸 알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알 방법이 없죠. 그냥 한국말 성경 읽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다잘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설명을 잘 해줘보세요. 아, 방금 했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하는 설명을 <웃음> <웃음> 잘 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은 사실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그 돈을 음. 주는 물주로서의 장인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줄 사위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과, 음. 그게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이런 거라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사위가 레위인이야 음. 하는 순간, 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 이 사사기 시대 때의 이 시대를 보면 굳이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았을 것 같은 아. 시대야.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의 시류를 레위인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첩과 결혼했다는 라 것은 이제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하기. 돈을 추구하고 경제력을 추구했던 레위인의 또 다른 모습을 앞장에 나와 있는 미가의 집의 레위인과 음. 더불어 지금 시리즈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레위인이 이제 드디어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안 떠나고 싶었나 보다.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그 여자를 얻고 싶었으면 그 여자에 대한 음. 생각이 간절했으면 저렇게 장르 노래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기다렸을까, 그렇게 음. 생각했는데, 음. 지금 듣고 보니까 안 가고 싶었겠네, 집에. 거기 눌러 <laughs> 앉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겁이 났을까, 안 가고 싶은데. 그러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하, 가라니까. 왜냐하면, 아, 아니, 아니에요. 하도 가라니까, 아, 아니, 뭐 가라니까. 그, 뭐, 그럴 수도 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뭐라비들의 설명입니다. 음... 이거 보면 첫째 날 첫째 날에도 그랬고 네. 둘째 날에도 그랬고 넷째 날에도 그렇고 다섯째 날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다섯째 날 되니까 이제 드디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게 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아, 자기도 가서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너무 일관적 이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어 그렇네. 일관적이네. 일관적이야. 네. 그러니까 뭐 좋은 표현을 하면 아제 사장으로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또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늦은 시간이라도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떠났다라고 좋은 말로 해석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장인어른이 신앙적인 거죠. 왜요? 제사장 일 하라고 다섯째 날까지만 붙잡고 보내줬으니까. <laughs> 레위인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레위인이 떠났던 거죠. 제사장. 아, 아니요. 장인 가른은 끝까지 남으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끝까지 남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은 지적인데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 레위인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그 율법 음.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느 관심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다섯째 날까지 지금 있었다 쳐요. 그럼 여섯째 날에 간다고 쳐요. 여섯째 날에 해 떨어지고 별 보이면 안식일 멈춰야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지금 어, 예루살렘까지가 8 k m 예요 그것도 못 가죠. 그리고 8km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집합당을 지나가야 언덕인데, 되거든요. 언덕인데, 예. 그리고 베냐민 집합당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 돼요. 이건 절대로 하루 <laughs> 기회를 못, 못, 못 가요. 적어도 이틀은 잡아야 되거든요. 베들렘에서 예루살렘까지도 못 가요. 그, 그, 처음부터. 것도... 8km 밖에 안 되는데. 그런가요? 그럼요.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가는데. 그런데 오... 그때 당시에는 길이 안 좋았으니까 그치. 한 3시간, 4시간이라고 쳐. 그런데 안에 데려고 오면서 그런... 걸어가자 그랬을 거예요. 낙이 가지고 왔겠지. 아... 그러면 낙이 타고 갔으면 그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갔을 거예요. 하지만 에브라임 산지까지 하루 만에 거기서 주파는 못 음... 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출발해야지. 그쵸. 여섯째 날해 떨어지기 전에 레위인이 도착해서 하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장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머물라고 하는 거고. 어.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가야겠다라고 해서 늦게라도 출발을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이렇게 좋게 봐주면 그거지만 나쁘게 봐주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보건데 이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아 자기 업을 업으로 돌아가서. 자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돌아갔다라고 제가 좀 격하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딴지 걸기 없기. 지금 이 그냥 이 사람의 삶의 일관적인 그이 사람의 그 흐름을 따라서 제가 그냥 네, 설명한거다 그냥 이성목사님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라는 걸 그냥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이거를 네. 뭐 이렇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워서. <laughs> 좋을 게 없어요. 네, 자 어찌 어찌 되었든 이제 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